삼성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자, 며칠 전부터 여기 잉크 카트리지가 인식이 잘안 된다는 알림이 뜨고 있어요. 빨간색 깜빡이는 불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고, LCD 창이 보면은 이 검은색도 깜빡이는데, 이 검은색 위치가 우측은 검정색 카트리지를 뜻하고, 좌측은 이 칼라 카트리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칼라 카트리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거 보니까, 깜빡이는 거 보니까, 칼라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카트리지를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카트리지는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2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라고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고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이 삼성 잉크젯 프린터기 모델명을 알려주시고 카트리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이게 카트리지인데요. 먹는 과자, 비스킷이 절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카트리지가 어디에 있느냐? 자, 문을 열고 또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카트리지를 갈아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올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닫고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칼라, 여기가 검정색 카트리지입니다. 칼라를 뺄 때에는 그냥 막 빼시는 게 아니고 맞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요 카트리지를 빼는 겁니다. 자, 저기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새 카트리지를요. 한번 해볼게요. 아, 빼실 때 여기 잉크가 손에 묻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새 카트리지를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여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떼어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딸깍 소리가 날. 자, 삽입이 됐고 이거를 자,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뭐 자동으로 인쇄가 되네요. 아, 이제 카트리지를 바꿨으니까 스스로 아마 인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죠, 일종의. 자,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잉크젯 프린터기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